난리가 났습니다. 나이키가 뉴욕 기반 주얼리 브랜드 티파니앤코와의 콜라보를 공식화했습니다. 얼마 전 눈길을 사로잡는 굉장히 디테일한 에어포스원 사진들이 공개되었는데요. 공개된 사진에는 고급스러워 보이는 누벅의 올건 바디에 중창, 아웃솔까지 올블랙, 게다가 티파니 컬러의 쭈그리 가죽 스우시, 텅에는 티파니 자수가, 그리고 힐에는 실버 메탈 플레이트 장식이 누가 봐도 이거 진짜 나올 각인데? 라고 생각이 드는 나이키 티파니 루머였습니다. 이 사진이 나온 지 하루 만에 나이키와 티파니앤코의 공식 홈페이지, 그리고 심지어 뉴욕타임즈 지명 광고에 영롱한 티파니 컬러의 나이키 슈박스의 사진을 통해 공식적인 콜라보를 예고했습니다. 여기에 쓰인 문구가 A Legendary Pair라는데 스니커즈 매니아들이라면 굉장히 예민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스니커즈에서 우리가 티파니라고 부르는 신발은 2005년에 발매한 니키 다이아몬드의 다이아몬드 서플라잉크와 나이키 SB의 협업 모델인 티파니 덩크이며 여전히 우리가 레전드라고 부르는 스니커즈입니다. 물론 니키 다이아몬드가 티파니에서 영감을 받아 다이아몬드 서플라이를 전개하고 나이키와 덩크를 만들었으며 그동안 20년 넘는 한정판 스니커즈 문화는 다양한 럭셔리 브랜드나 대기업의 브랜딩에서 영감으로도 만들어지는 일종의 아류 문화에서 발전해 지금의 거대한 시장을 이루고 있다고 자부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나이키가 니키 다이아몬드를 배제하고 티파니와의 협업을 레전드의 페어라고 광고하는 데에는 부정적인 시선도 있어 보입니다. 마치 슈프림이 루이비통과 캘빈 클라인과 같은 기업의 허락 없이 디자인을 무단 도용해서 그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다가 체급을 키워 루이비통 슈프림과 같은 공식 협업을 했던 것처럼 그들만의 게임이라고 여겨지며 럭셔리 브랜드들이 쳐다도 안 보던 스니커즈 게임에 이제는 직접 찾아와 가슴이 웅장해지는 디올 조던, 루이비통 폴스와 같은 그레일즈를 만들어내는 요즘의 트렌드에는 레전드 스니커즈의 디자이너들이 한정판 스니커즈 게임을 위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계속 레전드로 리스펙하며 곧 발매할 티파니 에어포스와 같은 스니커즈를 계속 즐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가격은 400불이 될 예정이라니 아마 힐의 플레이트는 티파니의 진짜 실버가 들어갈 모양인가 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업데이트된 대로 JP박스 채널을 통해 업데이트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